공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. 그렇기에 서정씨의 우수한 것이었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거리라. 그렇기에 일적에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하던 것이 아니었던가. 무시무시한 구독에서 죽었구나.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할 본 적이 없이 일제시대에 낙뒤었던 불문사놈들의 그래 다시 모아 침을 베앗을 것일 뿐이나 무명인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.